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스테이크를 먹으러 서울에 왔는데 여기 위치가 딱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바로 옆이에요. 일단 위치적으로는 되게 좋은 게 버스만 타면은 전국 어디서든 오실 수 있고 지하철도 가까우니까 여기 제일 장점은 무한리필이래요. 여기는 브라질식 스테이크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님들 반갑습니다. 여기는 텍사스 대 브라질이라는 식당이고요. 스테이크 종류가 되게 많아요. 총 디너타임으로 와서 15가지가 있고요. 이거를 다 먹을 수도 있는데 되게 좋은 게 밖에 샐러드 바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여기 먹기 전에 먹는 방법을 처음에 살짝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텍사스 대 브라질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아, 네. 브라질 전통 음식을 이제 전문 카버들이 직접 가져다 드릴 거예요. 스테이크로 해서 코인을 초록색으로 해놓으셔야지 고기를 드신다는 뜻이고요. 빨간색으로 해놓으시면 고기를 안 드신다는 뜻입니다. 아, 이것만. 혹시 여기 막 그 시간 제한이나 그런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고기 원하시는 만큼. 이 중에 제가 먹고 싶은 것만 계속 더 먹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한 번 나오고 끝인가요? 계속해서. 그쵸? 갑시다. 고! 사장님들 일단 면허가 있어요. 아, 흥분하면 안 되는데. 나 먹기 전에 위본 훈제 연어를 하시는 거 아시죠? 되게 많아요. 오, 되게 비싼 치즈고. 그리고 소스 종류도 되게 많고요. 아스파라거스랑 옆에 구운 파프리카, 이거는 스테이크 먹을 때 되게 많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와, 지금 느낌이 무슨 놀이공원 온 것 같아요. 너무 흥분돼요. 와, 탈라미도 있네. 일단 이 정도로 간단하게 위보만 하죠. 자, 님들 이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뭐 샐러드 살짝 퍼왔고요.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지금 다 퍼오지도 못할 정도로. 근데 이 중에 제일 독특한 음식이 이게 브라질인들의 그 소울푸드래요. 콩이랑 그리고 고기 남은 것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갖고 드셨던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에스콘 지지뉴인데 이거는 또 최근에 SNS에서 되게 핫하다고 해요. 안에는 그 메시포테이토, 베이컨이랑 막 위에 치즈. 설명만 들어도 맛있는 거 아시겠죠? 연어와 일단 저 되게 만족스러워요. 아직 스테이크 먹지도 않았는데 맛있다. 근데 원래 앉으면은 스테이크 바로 갖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게 빨강색으로 돼 있어서 스테이크가 아직 안 왔나 봐요. 초록색으로 돌려야지 스테이크를 제공해 주시는 거거든요. 굳이 제가 막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말씀 안 드려도 돼서 좋네요. 안녕하세요. 버스터 등심입니다. 등심이요? 등심입니다. 아, 한국말 되게 너무 미디엄 괜찮아요? 네? 미디엄. 아,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집게로 고기 잡으세요. 아, 너무 맛있네. 아, 근데 죄송해요. 제가 이걸 일단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맛있다. 와, 육즙도. 와, 감사합니다. 네, 맛있겠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이거 치미추리 요 소스거든요. 되게 좀 상큼하고 뭔가 향신료 냄새가 좀 나요. 고소한 냄새도 나고. 근데 소고기 드실 때 기름장 많이 찍어 드시잖아요. 되게 기름장 느낌인데요? 먹고 이제 아스파라거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맛살입니다. 아, 치맛살이요? 감사합니다. 와, 치맛살. 와, 님들 이거 지금 육즙 보이세요? 막 뚝뚝 떨어지는데 반짝반짝거리고.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와,
고기 맛 진짜 진하다. 치미추리? 일단 너무 편한 게 제한 시간이 없어서 무한 리필이니까. 소갈비입니다. 와, 진짜 크다. 와. 소갈비 진짜 맛있어요. 크기가 정말 크네요. 아, 이건 이쪽에서 다시 뜨구나. 아, 감사합니다. 네. 하나 더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소고기 소스 같이 맛있어요. 아, 요 치미추리 네네. 가운데. 와, 근데 이것도 향이 되게 달라요. 그 고기 저렇게 큰 갈비때 처음 봐요. 갈비 짱이다. 아, 일단 색깔부터가 너무 이뻐요, 이거. 진짜 부드러워요. 그 갈비 결 따라서 이렇게 막 느껴질 정도로 되게 부드러워요. 자. 파인애플이 되게 부드러운데 고기가 밀리지가 않아요. 와. 양고기입니다. 우와. 양다리. 저 양다리 처음 봐요. 양고기 소스도 있어요. 민트 소스? 민트 젤리? 민트요? 네. 아, 네. 아, 근데 큰일 났어요. 민트래요. 이게 조금 젤리처럼 좀 이렇게 끈적끈적해요. 아니, 민트 안 좋아하거든요? 되게 일단 상큼하고 뭔가 식초 같은 그런 느낌도 강하고요. 달아요. 생각보다 제가 먹은 민트 중에 제일 맛있는 맛이다요. 민트 젤리 좀 발라갖고. 안녕하세요. 소화를 돕는 프라이드 바나나예요. 아, 혹시 이게 그 서비스인가요? 아니면 원래 나오는 건가요? 원래 나오는 겁니다. 아, 그쵸.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구운 바나나 먹어볼게요. 시나몬이랑 설탕 딱 그 냄새. 야, 이거다. 되게 과자처럼 생겼는데. 와, 다 같이 막 소스를 조합해서. 안녕하세요. 치킨백입니다. 아, 네네. 치킨 드럼스틱 with parmesan cheese. 안녕하세요. 삼겹살입니다. 마늘 등심입니다. 우와. 보섭살. 아, 보섭살이요? 네. 소안심입니다. 아, 안심이요? 와우. 와. 소고기 안심 필레미뇽 베이컨. 아, 뭔지 아시겠죠? 아, 저는 지금 음료를 시켰는데 텍사스 대 브라질만의 음료가 있다네요. 그리고 이거 페이주아다. 아까 처음에 떠놓고 고기에 정신이 팔려서 못 먹었는데 제가 먹으니까 좀 팥죽 같죠? 맛있는데 이것도? 그리고 에스콘 지지뇨라는 건데 고급 메시 포테이토 느낌? 수고하셨습니다. 브라질리아 전통 칵테일인데요. 와, 되게 상큼해요. 와, 이것만 진짜 한 270잔 먹고 싶다. 와, 되게 상큼해요. 네, 와, 양갈비입니다. 아, 네.
되게 부드럽다 이거. 벌크립 with barbecue sauce 입니다. 아, 우와. 와, 바로 또 왔어. 크림치즈 고추 베이컨이요? 오, 살짝 맵다. 자, 님들 이렇게 15종을 일단 맛봤는데요. 아! 님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백화점 치즈코너 다니면서 맛을 보고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걸 사야 되잖아요. 지금 15가지 종류별로 맛을 다 봤는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두께로 원하는 양만큼 그렇게 썰어주신다고 해요. 제가 마음에 드는 것들만 쫙 깔아서 한번 다음 상 준비하겠습니다. 고! 제이준 베스트 3만 딱 선택을 해서 더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게 파란색으로 있으니까 들어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 또 뵙네요. 등심입니다. 네, 등심. If I wanna speak, is it possible? 어, 두께 가능하네요. 고기는 씹어야 맛이죠. 어, 이게 이름이 피카냐거든요. 그냥 기본적인데 육향도 정말 강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거 양다리입니다. 네, 다리, 양다리. 와. 많이 주세요. 네. 자, 제가 선택한 두 번째는 이게 양 다리살인데 양 뭐 꼬치나 그런 거는 흔히 먹어봤거든요. 양 다리 일단 정말 독특하고요. 식감이 좀 더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식감 있고 너무 좋아요. 뭐 소갈비입니다. 그렇게 많이 와.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원하는 부위를 이렇게 옆이든 썰어서 주시네요. 우와. 아이카 케이크. 와. 와. 그냥 이제부터는 편하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아까 팥죽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꼭 스튜 같고 되게 맛있어요. 여기 정말 장점은 소스가 다 여러 가지라 진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 이거 생각보다 민트 젤리 진짜 맛있어요. 딱 향이 강한 요 양의 맛을 딱 잡아줘요. 이거는 랍스타 스프래요. 양고기랑 염소치즈랑 제 기준에 소갈비가 제일 맛있어요. 이 중에 베스트 3 중에도 일단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있죠. 아까 진짜 망가뜨린 여기 한 판 갖고 오신 거 놓고 가셨으면 했다니까요. 이거 소고기랑 뿌려 먹는 소스도 한국인 입맛에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참기름처럼 고소해갖고 좀 상큼하게 고소한 맛? 얘네들 보이시죠? 저 아직 빨강색으로 안 바꿨어요. 이제 또 고기랑 치즈랑 같이 먹어도 되게 괜찮고 어, 너무 맛있어 이거.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님들 다들 갈비집 가시면은 마지막에 갈비 뜯으시죠? 이쪽이 되게 바삭바삭해요. 진짜 과자같이. 아,
처음에 막 샐러드바랑 이것저것 다 먹다 보니까 정말 진짜 배부르게 고기 제가 원하는 부분 특히 더 골라서 잘 먹었고요. 텍사스 대 브라질의 제일 큰 장점은 전국 어디서든 오기가 되게 편해요. 위치가 고속터미널 바로 옆이거든요. 그리고 시간 제한이 없다는 게 너무 좋아요. 샐러드바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오늘 되게 좋은 데 와서 정말 맛있게 먹고 아 지금 밖에 자꾸 스테이크랑 칼 들고 이렇게 계셔갖고 자 이렇게 빨강색으로 돌리셔야지 안 오신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